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이 남촌 드라마 보거나 유튜브를 보니까 남조선 아새끼들이 이렇게 시뻘건 김치를 먹습니까? 우리 조선에서는 고춧가루가 비싸가지고 백김치밖에 못 먹는데 이 시뻘건 김치, 실보? 실로? 뭐 그런 김치라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뭐 아새끼들 뭐 매워봤자 얼마나 맵다고 막 제가 한번 이 남조선 김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야, 이 귀한 고추를 이렇게 이거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. 제 냄새부터 맵습니까? 뭔가 잘못됐는데?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늘도 이 팝에 대포성 미사일이 아가리로 들어오는구나. 아, 이야, 그걸 얼마 전에 그 누리호를 날렸는데 누리호가 내 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아, 아. 건강보다 방송이 먼저다. 지금 이 혈압이 한 190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와. 이거 두 번 먹으면 성격 배릴 것 같은데. 나도 모르게 빨았어. 이 남조선 아새끼들 독하다. 야, 야, 이거 어떻게 먹냐. 뭐든 구멍이 열리는 기분입니다. 완벽한 오픈마인드가 되었습니다.
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꿈인가? 먹었습니다. 잘 먹은진 잘 모르겠습니다. 먹었습니다. 네, 이거 오늘 다 먹으면 상치를 것 같으니 그 뒷집에 마 만드는 새끼 있는데 내 오늘 밤 그 새끼 곤백에서 오늘 죽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예, 다 정리 정리 아니겠습니까? 예. 다음에도 또 남조선 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라요. 아, 씨발.